안녕하십니까, 도유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집을 나가시려던 며느리 또는 사위께서 입맛을 떠올리고는 차마 집을 나갈 수 없었다는 소문이 전해질지도 모를 매콤 어묵 한번 달리 보겠습니다. 이거 서너 개는 그냥 순삭입니다. 순삭 바로 한번 달리 보겠습니다. 어묵 내장을 꼬지에 깨워줍니다. 어묵은 개당 약 55g, 총 220g입니다 어묵꼬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하고 노래를 불러도 맨날 갖다주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사랑 나라사랑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어묵을 요래요래 3단으로 접어가 잘 접어가면서 꼬지에 끼워줍니다. 어묵 소스에 알싸한 매운맛을 더해줄 청양고추 한 개를 잘게 썰어줍니다. 아따, 이거 뭐 조막만한 칼로 썰라 힘드네요. 힘든데 왜 이걸 쓰냐고요? 설거지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번 썼던 칼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 데코로 올려줄 대파도 살짝 썰어줍니다. 뭐 이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약 2주 전 제가 올렸던 야채 보관법 영상에서 그때 사용했던 그놈입니다. 아주 싱싱하죠? 야채 보관법이 궁금하신 분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핵심을 만든다 했는데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네요. 표기된 분량만큼 그냥 다 때려 부어주세요. 계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는 밥숟갈입니다. 다 때려 부었으면 이제 한번 끼리 보겠습니다. 아, 아니다, 내 정신 봐라. 그 전에 꼬지 손잡이에 양념이 묻어나지 않게 은박지로 살포시 감싸주시면 좋습니다. 뭐 굳이 안 감싸도 맛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손만 좀에 들어봐지겠죠. 이제 진짜로 찌지고 볶아보겠습니다. 불을 중불로 올리고 양념을 잘 저어주면서 끓여주다가 양념이 보글보글 지글지글 끓어오르면 어묵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잘 비비가면서 골고루 양념을 입혀주세요. 이제 어묵을 접시에 담고 그 위에다가 졸여준 양념장을 골고루 잘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아따마, 그놈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따마, 매콤한 양념장이 우덕하이 제대로 쫄아지가 어묵이랑 입안에서 같이 트위스트를 추네요. 정말 강추입니다. 이거 매운 어묵볶음 재미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 보입시다.